잘 잤어? 안녕. 꿈 잘 꿨어? 꿈 누구 꿨어? 내가. 아빠 꿈 엄청 잘 꿨어? 아빠 여행 갔어. 아, 꿈에서요? 너는 무슨 꿈 꿨니? 돼지 꿈. 뭐? 돼지 꿈. 돼지 꿈? 돼지 꿈 꿈. 돼지 꿈 꿨어? 그거 똥 쌌어. 와, 잠깐만. 돼지가 똥 쌌어. 돼지가 똥 쌌어. 돼지 똥 쌌다고? 진짜요? 대박, 저거 재물은 아니에요? 예, 이거 진짜 좋은 꿈이야. 진짜 좋은 꿈이야. 돼지 꿈 대박 꿈 아니에요? 전이 찾으러 올 거란 의미야. 벤, 네 꿈 있지? 그 꿈 아빠한테 팔아줘. 이 얼마야? 아, 29. 2,500원. 어, 더 막 빵을 살 수 있어. 빵을 살 수 있어. 빵 살 수 있고 이거 아이스크림 한 5개 살 수 있어. 더 받아도 되는 꿈이야. 돼지금 아빠한테 팔아줘. 돼지금 아빠한테 팔아줘. 과연 팔까요? 안 돼. 그렇지. 안 돼. 어?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쉽게 주면 안 되지. 돼지금 내 거야. 돼지금 안 살 거야. 지사해. 지사해. 나 빵 뜨개 먹고 싶어요. 뭐? 똥똥똥똥 빵 뜨개 먹고 싶어. 똥똥똥똥 빵 뜨개 먹으라. 기회를 잡았어. 똥똥똥 똥똥똥똥 멍? 짓바른 알겠습니다. 배달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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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보여야 되거든요, 동생한테. 자, 도와줄게. 빵 되게 빨리 줘. 빵 되게 빨리 줘. 너 따라하지 마. 너 따라하지 마. 그러면 나 여기 앉을 거야. 나 그러면 여기 앉을 거야. 그러면 나 여기 앉을 거야. 그러면 나 여기 앉을 거야. 뭔가 따라하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 벤. 너 돼지 꿈 안 팔 거야? 생각 좀 해볼까? 우와, 많이 컸다, 벤. 생각 많이 해. 나 껴이 주세요. 야. 껌튀기 다 안 먹었는데? 껴이 주세요. 빨리 껌이 주세요. 넌 뭔데 젤리 달라고 그래? 너도 뺄 거 없어, 이 사람아. 젤리 뜯어줄게. 여기. 나는 왜 젤리를 안 뜯을까요? 너는 네 처리 좀 해야지. 알겠습니다. 운동 조금 하면 젤리 조금 주세요. 아, 너 운동하면 줄게, 그럼. 좋은 생각이야. 네.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자. 너무 정반대 자, 처지네요. 다른 운동. 좋아. 그거 하고 있어? 가지고 올게. 그만. 젤리 하나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무슨 문제야? 컵에다가 줘. 미안해. 컵에다가 줘.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그만. 꿈 안 판다. 꿈 안 판다. 빨리빨리 할게. 미안해. 됐습니다. 벤 필요한 거 없어? 있어. 뭔데? 과연 작은 뻥튀기. 작은 뻥튀기. 여기 있어. 네. 야, 꿈 하나 잘 꾸면은 이렇게 호강을 해요. 벤, 아빠한테 돼지금 제발 좀 바라줄래? 정말 사고 싶다. 진짜. 응. 진짜? 마음을 바꿨어요. 팔아준다고? 응. 진짜? 응. 이럴 때 악수해야 돼. 아빠의 노력이 가상에서 파는 거예요. 우리 삼촌하고 잠깐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그렇죠. 나 갔다 와야죠. 가야죠. 조금 잠깐 있고. 오케이. 돼지금. 복권 사고. 못 타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땅 사야지. 아, 땅? 잘 됐으면 좋겠다.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나도. 오케이.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2개 주시겠어요? 잘 나오죠, 이거?
글쎄 모르겠네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 건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빠 그게 뭐야? 이거는 우리 앞에 미래. 오 너무 궁금하다. 오, 어. 아 즉석 복권으로 엄청 될 수 있는 거야. 잘 긁어야 돼 이거. 옥타면 뭐 사고 싶어? 닌자 타야 많이. 닌자 타러? 나는 벌레 장난감 많이. 수박해. 많이 사줘 이따가. 자 가자 가자 가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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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길을 한 곳에 모아서. 오 붙었어. 자 해볼게. 야. 야. 안 떨어지네. 어디? 이마에 있어. 어디 이마? 이마 야 이마 이마 있잖아. 아빠 나한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마야 하야 잠깐만 이마 됐어? 손 빼 어? 어머 오 붙었어 자 갑니다 자동차 자동차 오 한 줄에 같은 그림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옆에 긁히는 금액대로 당첨이 되는 건데 다이몬드? 우리 옆에 다이몬드하고 다이몬드 아~ 자, 또 가. 긁는 이 시간이 아, 뭐지 이거? 계산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면서 아, 떨리죠 떨리죠 계산기 나와라 어, 나왔다? 어, 어 뭐야? 어, 나왔다 야 야 야 야 네 똑같은 거 나왔어 대박 오! 어? 와! 다른 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 윌리엄. 벤. 손 올려. 제발. 금액만 높게 나오면 되는데. 제발. 오! 오! 뭐야? 오! 오! 5,000원. 5,000원. 아깝다. 괜찮아. 아빠, 아빠 이제 내 차례. 가자. 오, 나와야 되는데, 오. 아, 기대되는데? 이거. 아니야, 이 옆에 이 틀리게 나오는 거잖아. 똑같은 크림 나와야 돼. 아, 5,000원이면 아이스크림은 10개야. 5,000원 괜찮아요. 지금 4,000원 그러면 득템한 거잖아요. 1,000원짜리였는데. 사실 나 이것도 안 걸려요, 저. 이 복불복이야. 재미로 하는 거야. 부자. 금방 되는 거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벤틀리 돼지 꿈덕에 재밌는 경험했어요. 자,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태야. 알았어. 아빠,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이고, 모여가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러 간 사이에 2층에 놀러 왔어요. 야. 와, 여기 누구 방이야? 와, 아 여기가 쌤아빠 서재구나. 잘 꾸몄네. 너무, 너무 아기자기 예뻐요. 누구야? 진짜 무서운 애 다르네요.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이거 아빠가 다 좋아하는 거. 어, 이거 내 사진인데. 어, 이거 뭐야? 녹이에다가 숨겨놨잖아. 이거 뭔데? 비상금 아니에요, 저거? 자, 이제 보물찾기가 여기다. 시작되죠. 찾아보면 또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또 있잖아. 어 예. 아가 내가 닌자 터터 사줄게. 나게 나게 알겠.
쌤 아빠 지금 15,000원을 손해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해맑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378화. 너를 만난 건 신의 한 수야. 푸르른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윌벤져스. 뭔가 신비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야 아빠? 우와 귀여운 바다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윌벤져스가 진짜 좋아하겠다. 아쿠아리움에 가면 이런 물고기들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교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상어다. 내가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것만 같아요. 아싸 고리야. 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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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가오리. 야, 이거다. 오슈. 우와. 날아가는 것 같지? 그치? 새 같아. 어, 내 옆에도 왔어? 아, 여기다 보여, 아빠. 어, 그거 뭔지 알아? 이거 피나, 피나. 피라나. 피라나. 피나. 안 피나. 피라니야, 물리면 피 나지, 맞아. 아, 근데 저걸 좀 봐봐. 이모 있어, 니모. 뭐 있어? 니모. 아우, 예뻐. 진짜 예쁘다. 엔젤이야, 엔젤. 엔젤 프리. 내 책에서 봤어. 책에서 와, 봤어, 엔젤? 박사네, 박사. 물고기 박사. 펭아. 어, 펭귄한테 봤어. 저의 친척들입니다. 나도 한번 뒤에 가보고서 교육해볼래. 나도 한번 뒤에 가보고서 교육해볼래. 여기를 들어간다고? 근데 나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 응. 그럼 네가 펭귄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 펭귄인데. 아빠, 나 펭귄인데. 펭귄이네, 펭귄. 펭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걸어가봐.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아빠, 와, 빨리 또 다른 피스 봐야지요. 뱅, 뭐야, 뭐야, 뭐야? 거북이! 우와. 아, 거북이 좋아하잖아요. 거북이, 안녕. 가까이서 보니까 신났죠? 엄청 크다, 그치? 아빠가 애들이 지쳤어. 아, 텐션이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니, 여기 조금 가. 오, 곰치. 아, 곰치. 너무 무서워. 진짜 크다, 그치? 이빨 봐봐. 엄청 날카롭다. 아니, 그냥 가버리자. 이거는 가버리자, 무서웠어? 아빠, 수달 좀 봐봐. 수달 보러 갈까? 응, 수달 귀엽죠? 아이고. 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네. 아이, 귀여워. 봐봐, 여기 먹이는 아봐, 여기. 그래서 여기 다 몰리고 있잖아. 아빠도 다시 보기 아파. 아빠도 다시 보기 아파. 아빠 또 와봐, 아빠. 아빠 또 와봐. 아빠 또 와봐. 금방이야, 금방이야. 아빠 또 보기 아파. 아빠 또 와봐, 아빠. 아빠 거울 아니고 그냥이야? 거울 아니고 그냥이야? 물이야, 다 물. 우리 물속에 들어온 거야. 와, 진짜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신나요? 속 이빨 좀 봐봐, 속았어, 속. 그러니까 치카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이빨이 이상해져. 상어가 치카치카를 안 했구나. 이빨이 이상해져. 여기 봐봐, 그거 봐, 상어. 아빠 얘 조금 봐봐. 어, 그러게. 이야, 재밌겠다. 아, 이게 밑에 뚫려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옆으로 가. 어머. 와, 또 괜찮다.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겠다. 이게 그냥 보호인데요? 바깥쪽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조심해. 물고기들이 밥 먹으러 올까요, 이쪽으로? 아빠, 아빠. 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치? 아, 상어.
어디 어디? 우와 상어도 왔어. 상어 뭘 먹어야 돼? 그래 그래 먹어. 안 먹으면 안 돼. 안녕. 안녕 상어야. 배도 많이 먹었겠다 그치? 아까 나 배고픈데. 그렇죠. 이 정신없이 구경하느라 출출해졌을 거예요. 간식 먹을까? 간식 먹고 싶은 사람? 서야. 서야. 짜잔 짜잔 짜잔. 우리 가서 간식 사와. 벤 형하고 같이 가. 응? 가서 사와. 응? 형하고 같이 가.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와요. 어떤 거 줄까요? 펭귄빵 주세요. 펭귄빵이요? 네. 얼마예요? 7개 5,000원이에요. 7개 주세요. 와. 어우 잘하네. 엄마예요. 5,500원이에요. 펭귄빵 조금 줘봐. 만원어치 샀죠? 아빠! 오, 대단해. 짜잔! 오, 야, 잘했다.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왜, 이 펭귄 누구? 불량인가? 누구 먹었냐고? 내가. 이거 먹었다고? 응. 벤, 너 참았어? 머리만 골라 먹었어. 그리고 누가 이거도 먹었어? 나! 그럼 몇 개 먹었어? 두 개. 두 개 먹었어? 응. 맛있었어? 응. 왜 이렇게 당당하지 정말? 우와! 아싸고이야! 아싸고이! 아싸고이 안녕! 아니 아싸가 어이야 봐봐! 진짜 크다! 좀 놀랄 정도로 크네요. 가까이 가서 봐봐. 모든 게 신기하죠. 아빠가 약간 갈팡질팡 하는데? 그러게요. 살짝 자리를 비우시나요? 우리 이것들밖에 안 보는 거야? 에?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뭐? 아빠 없어졌어. 남자애들이 둘이다 보니 한 명은 여기 있으면 한 명은 이쪽으로 달려가고 아이들은 잠깐 한눈 팔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 나가면요. 애들 새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유, 부모라면 다 공감하죠. 제자리 있지 않기 때문에 미아 방지 예방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빠랑 엄마랑 뭐 할매랑 어디 가는데 엄마나 아빠나 할매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스톱! 스톱! 한국말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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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원래 있는 자리 너 다른 데 가서 못 찾잖아. 계속 같은 자리 있는 거야. 응. 다음. Think. Think. 생각해야 돼. 응. Help.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돼. 어? Help.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빠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몰랐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빠가 잃어버렸는데 우리 아빠가 샘 해밍턴입니다. 방송 좀 해주세요. 내 이름 윌리엄이에요. 알았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구나. 괜찮겠지? 뭐 내가 잘 가르쳐줬으니까 애들은 잘하겠지. 희태야. 아빠 오겠어? 상어야 아빠 어디 갔어? 아빠가 없어졌어, 다른 상어야. 아빠 왜 없어? 어디 가? 아빠 왜 없어? 아, 아빠 잃어버린 장소를 떠났어요? 아빠는 지켜보고 있네요. 아, 큰일이 났네, 큰일 났어. 첫 번째가 스탑이었다가 스탑 멈추지도 않았고 아빠가 여기도 없잖아. 아니 이따가 나올 거야. 괜찮아. 아유
거 없으니까 바로 놀러 오는 거네. 아빠 여기서 웃잖아. 아, 벤은 계속 물놀이만 하고 있고 윌리엄은 혼자 또 어디 가? 벤 같이 가서 벤 와 여기 이거 하느라고 벤 이제 거기로 가자. 미안해.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너 입구까지 가는 거 아니겠지? 아빠 오겠어. 야, 이게 지금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큰맘 이렇게 가는 거야? 10분, 30분 같은 느낌이네. 아빠 화장실 갔나 봐. 화장실? 응. 지금 펭귄 앞에서 놀고 있나 봐. 집에서 꼭 교육을 해줘야겠다. 그냥 내가 가르친 대로 했으면. 아이들이 아까 배운 걸 기억해내야 할 텐데요. 또 어디 가나? 여기 아빠 있어? 여기 아빠 있어. 우리 아까 거기로 가야 돼. 어머, 침착해. 아빠, 빨리 가자. 멋있어. 그래. 원위치. 그래, 제 차례 다시 들어가야지. 자, 동생 끼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그치. 그래, 제 차례 다시 들어가야지. 거기 복잡해야 돼. 아주 좋았어. 오, 잘했다. 어이구, 기특해라. 왔어. 원위치로 왔고. 자, 너 이제 생각해봐. 아니, 스탑. 그리고 생각해야 돼. 생각. 그렇지! 맞아. 아빠 이름 세미 멘턴이야. 엄마 이름 유미. 헨나 그리고 펀치. 도와주세요. Help. 헬프하자, 헬프!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휴, 잘한다. 근데 저 아빠 잊어버렸어요. 네. 아빠 이름은 뭔데요? 세네멘턴. 난 벤이에요. 벤이에요? 네. 이모 방송 해주세요. 잠깐만 여기 보면서 기다릴까요? 네. 아유, 기특해요. 아빠가 이거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잘생기고. 네, 안 나왔어요. 잘생겼어요. 네. 춤 있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아, 아빠 눈물 나네요. 떨린다. 아, 가야겠다. 아니, 나오세요. 안 뚱뚱하고 잘생긴 아빠. 헬로. 네? 뭐라고? 지금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헬로. 여기 봐. 얼마나 반가워.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 그러니까요. 펜틀리 왜? 뭐야, 들어가 계세요, 아빠. 건너편에 있는데 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머. 이야.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이 순간이. 안녕! 어머, 애틋해라. 근데 나 아빠 없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없어지는 줄 알았어? 응. 절대 안 없어져. 알았지? 그래. 근데 조금 놀랬지, 아빠 없어서. 응. 근데 응. 아빠 보고 있었어. 벤슬리 노는 거 봤고 물놀이 하는 거 봤어. 근데 형 얘기 잘 따라하고 나중에 여기 다시 왔지. 응, 그리고 스탑하고. 스탑하고? 싱크하고? 그리고 또. 헬프. 다들 둘 다 너무 잘했으니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안 잊을 것 같아요. 오늘 잘했으니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 해요.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윌리엄 좋아하는 고기. 오, 맛있겠지? 고급팝. 우리 기특한 윌벤져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죠? 이야, 여기도 수족관이야. 바닷속에서 먹는 기분. 우와. 아빠, 왜 여기 돌 앞에는 아 왜? 아 머리가 크고 꼬리가 조금 길고 아 뭐 아 얼굴이 좀 작고 아 손도 조금 짧고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냥 이 물고기마다 다 좋아하는 거 다 다르니까. 아빠, 그리고 잘 다리가 많은 애 있고. 어 맞지. 그 뭐지? 옆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총도 있어. 총? 총 가지고 있는 동물 있어? 어, 질문 폭격기들. 그리고 어, 피나게도 마셨어, 아빠. 어, 상어는 왜 자리에서, 발자리에서 먹고 있는 건 좋아. 어머, 맛있었어. 윌리엄, 혼자 수저도 세팅하고. 어, 어, 야, 네가 혼자 있어? 야. 이게 누구? 이거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 아니. 이 엄마 엄청 좋아해. 뭐? 뭐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갑자기. 아, 혹시 샐러드? 어, 엄마랑 같이 왔으면 맞아. 엄마 이거 다 먹었을 거야. 맞아. 이거 다 먹었을 거야. 그러면 이걸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릇 조금 줘봐 해가지고 그거 샐러드로 넣으면 되잖아. 좋은 생각이야. 생각해, 맞아. 아유, 효자 났네. 어이, 요요. 윌리엄 최애 스테이크와 벤틀리 최애 명란젓이 한 상에 다 있네요. 그리고 스테이크 덮밥에 노릇노릇 육전까지.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자, 두고니까 이거 그냥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개인 화로에 이렇게 구워서 먹나 봐요. 나 한번 해볼게. 번호를 하면 안 돼, 윌리엄? 그거 대신? 야, 잘한다. 예. 아빠, 이제 턴 해. 뭐, 알아서 해. 턴. 야, 이제 잘 구웠어, 잘 구웠어. 그러니까 이제 어? 거기 알아서 끓는 거야? 응. 잠깐만, 넣어. 먹자. 맛있게 먹어줘. 응, 이거 먹을래? 동그라미? 어때, 윌리엄? 맛은 어때? 내가 구우니까 더 맛있네. 그치? 고백이다. 엄마. 오, 맛있어. 고기는 어른들이 구워주는데. 뭔가 어른된 느낌일 것 같아요. 다 컸네. 많이 먹어. 오, 다 아빠한테 다 주면 어떡해? 여기 또 구우면 들거든. 나는 아빠 그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거든. 진짜 효자. 열심히 구운 자 먹어라. 아, 어머, 저거 뭐야? 계란에 비벼서. 오, 아우, 맛 없을 리가 없지. 야. 짭짤한 건 너무 좋아해, 너. 명란젓을 진짜 잘 먹네요. 베리 굿. 화사한 봄 기운이 가득한 여긴 어디지? 어? 처음 보는 집이죠? 새로운 슈퍼맨 가족이 사는 곳인가 봐요. 와, 엄청 깔끔한데요? 오호. 와. 예술하시는 분인가?
이 소품들이 범상치 않아요. 그러게요. 어, 잠깐만, 귀여운 아기가 살고 있나 봐요. 식단표가 빼곡하다. 이유식 먹을 땐가 봐요, 아가가. 어떤 가족이 살고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일어났네. 안녕. 안녕. 반가워. 엄마는 아직 꿈나라에 있네요. 아유, 일어나는데 울지도 않아요. 영자, 일어나자. 애기 일어났다. 누구실까? 누구죠? 어? 엄마 잠깐만. 엄마 밥 가지고 올게. 손목 보호대도 하고 있구나. 엄마들 필수품이죠. 메르야. 어머! 메르야, 메르 굿모닝. 배우 서유림 씨입니다. 메르 굿모닝. 누구 딸? 엄마 딸. 아이고, 얘 딸. 얘나 지금이나 상큼 발랄하네요. 아유. 야, 못하는 연기가 없잖아요. 진짜 다재다능한 배우예요. 네가 사랑을 아니?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됐네요. 피곤해. 피곤하죠. 피곤하죠. 나 커피 드시는 줄 알고. 모닝 분유를 내립니다. 비타민D랑 아, 비타민도 넣는구나. 피곤해. 유산균. 아, 유산균. 조이야. 조이야. 맞나? 조이 맞나? 조이구나. 아, 너가 조이야. 안녕. 안녕. 아까와. 아, 귀여워. 아이고, 예뻐라. 냠, 냠, 냠. 어머, 어머, 맞아, 잘가. 바나나 차차. 웃을 때도 너무 예뻐. 이거, 이거, 이거. 9개월 이때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이름만큼이나 조이하네. 우리 조이. 아빠 어딨니? 아빠다. 어, 아빠 여기 계신구나. 야, 난 지금 어떻게 하게 됐니, 그래서? 어? 아침부터 일하시나 봐요. 어디 있었니? 응? 조이야? 우두두, 우두기 아빠한테 갈까요? 저쪽 베개에다가. 응, 맘마 먹자. 우리 조이. 맘마. 맘마. 자, 오늘의 스페셜 슈퍼맨. 조이 아빠, 과연 누굴까요? 오늘의 슈퍼맨, 정명호 씨입니다. 정명호 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배우 김수미 선생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키 선수 출신이자 지금은 식품 유통회사 CEO이십니다. 아, 참 대견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서유림 씨와 100년 가약을 맺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서유림이고요. 그리고 조이의 엄마입니다. 발가락 먹어. 맛있지? 에이, 미소 천사네. 저는 서유림의 남편이자 정조이 양의 아버지이자 배우 김수미 씨의 아들, 그리고 현재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명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어, 나보다? 원래 다섯 개인데 하나 뺀 거예요. 뭔데? 뭔데요? 자기 전 남자친구. 어, 뭐야, 사람뿐이야. 심상치 않은데요, 범상치 않아요. 우연한 기회에 회식 자리에서 눈이 어떻게 맞아갖고 처음 만남부터 계속 결혼하자, 뭐 만나자 이게 아니고 결혼하자
이걸로 계속 얘기했어요. 직진남이구만. 그런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저는 효림이 딱 보는데 아 연애보다는 그냥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멋있어. 올해 만약에 뭐 결혼을 못하면 뭐 내년 몇 월 달에는 무조건 결혼하자. 그 결혼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정말 신기하게 조이가 생겼고 그러니까 여보가 빨리 이렇게 추진해줘서 참 직진남에 반하셨구만. 놀라시죠? 알았어. 숨이 가빠졌어. 아이고 잘 먹어. 우리 맘마. 아이고 많이 맛있어. 애기 배고팠어요? 이거 240ml 쓰. 이거 다 먹어도 되나? 그럼. 우리 조이 안 그래도 요새 살 빠졌어. 살 빠졌어. 얼굴 그랬죠. 빠졌죠. 엄마 눈에는 항상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가지마. 엄마 지지. 엄마 지지. 엄마 뜨겁다. 엄마 뜨겁다. 아니. 밥 먹는데 누가 발을 뽀뽀하면 좋아? 아유, 발도 너무 예쁘죠. 아 싫어. 아니야. 아니야. 더 먹어야 돼. 아, 더 먹어야 돼. 숨 쉬는 거야, 저. 일로 와봐. 엄마랑 더 먹자. 우리 뚱띠. 엄마랑 땡땡땡 해야지. 땡땡땡땡땡땡. 아이씨. 억지로 먹이지 마. 아니야. 얘가 이제 조금 더 양을 늘리고 횟수를 줄여야 돼. 이미 10번이면 7번이지. 그치. 그래서 4번으로 줄이고 양을 좀. 하루에 7번을 먹어? 응.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하루에 7끼를 먹었는데. 이 왕이잖아. 조이 여왕이네요. 엄마. 싫대. 엄마. 응? 엄마, 아니야. 아? 얼굴 잘 먹네. 너무 예뻐요. 땡땡땡. 조이야, 어제 무슨 꿈 꿨어? 다 먹었나? 아빠, 아야. 아유, 기분 좋아. 아빠. 우쌍이네, 우쌍. 너무 잘 웃는다. 아빠. 아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오, 조이 기분 좋아. 얘 가슴 친다. 기분 좋아. 얘 기분 좋아. 가슴 친다. 좋아요. 가자. 아이고 엄마 팔목이 너무 아파. 조이야. 강아지도 많아요. 어머 세 마리였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마술인 줄. 야. 뭐야? 뭐야? 몇 마리야? 간식 줄까? 깜짝이야. 여섯 마리? 집에 강아지가? 그렇지. 와, 너네도 진짜? 앉아. 앉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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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와 내려와 호비 내려와 무슨 일이에요? 아, 너무 놀랐다. 리아야. 복순이 복순이 앉았어. 자 리아 앉아. 호비는 제일 마지막 메르. 너 조용히 해봐. 이름을 다 구별 가능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가 남네. 리아. 리아야.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지? 잡았다. 아이고. 나는 이제 세팅 좀 하러 가야 되겠다. 우리 김수미 선생님도 엄청난 실력자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실력 궁금합니다. 조금만 일단 쌀부터 특이해요. 네? 호미야. 물로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와 저거 뭐 유명한 김치죠. 아우 스승 김치인가? 네. 들기름에 아 저거 고수인데? 됐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시네. 이야 순식간에 완성되네요. 아이 어부바? 엄마 운동 좀 할 건데? 우리 조이가 뱃속에 있을 때 몸무게가 19kg가 쪘어요. 아, 그러셨구나. 조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이도 바닥
아, 벌써 힘들어. 홈트로 아주 다져진 몸이시구나. 대단하시다. 아, 진짜 열심히 관리하신다. 조이야, 엄마 뛴다. 조이야. 아, 아빠는 요리하고 엄마 운동하면서 애 보고. 그잖아. 아, 너무 아름답다. 네. 아, 뭐 모르겠어. 난 엄마 근데. 어? 엄마 근데. 엄마라면. 김수미 선생님. 어머니 진지는 드셨나요? 어. 야. 자, 애기 깼지. 애기 깼죠. 네. 어, 됐다. 어머니. 이제 내야 돼. 아야야. 아, 얼마나 좋으셔. 안녕히 주무셨어, 엄마가 할머니. 어, 머리 좀 매줘, 이쁘게. 네, 할머니 지금 머리를 하시 선생님. 보시죠. 어머니, 네. 며느리는 이만 물러가옵니다, 어머니. 알았어. 아, 안녕히 계세요. 가장 큰 기쁨이시래요, 수미쌤의. 아. 아이고, 아이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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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 한다. 괜히 말 돌리고. 잘 있는데요. 어머, 조이야.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타고 싶어. 우리 애기가 다 컸어. 이거 태워달라고 여기까지 왔어. 아우 다 탔다. 다 탔어. 아니 그냥 내가 밥 할게. 뭐가 놓아오셨나?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뭐요? 이게 바다인가? 바다 아니고 버터예요. 이걸 뭘로 만드는지 알아? 아이고 뭘로 만드는지 알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버터를? 그 땅에 떨어진 거 그대로 눕니? 이게 끓고 있으니까 소독이 되는 거야. 저 병 끓는 분의 삶이잖아. 나 안 먹어. 어? 너 벌써 많이 먹었어 떨어진 거. 내가 한 거 중에. 이게 김치찌개 할 때는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주는 게 상당히 좋아. 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먹어. 아 진짜 그 버터 마지막에 넣으면 정말. 이거 봐. 확 잡히잖아. 나 이제 약간 쉬어야 될 것 같아. 예. 원래 40대 중후반이 되면 그렇게 힘들어, 여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잘. 9살이야. 두세 살 나는 것 같아. 조이랑 아빠랑은 46년 차이. 네. 와, 명호 아빠 고생 끝에 차린 아침 식사 나왔습니다. 이야, 훌륭하다. 아니, 아침부터 보리굴비 먹어요. 거의 한정식집인데요? 이제 자기 나가면 혼자 애 봐야 되잖아. 그것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치. 잘하겠지? 여보 잘하지. 여보가 근데 조이를 혼자서 뭐 며칠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나도 촬영도 해야 될 거고 드라마 복귀도 해야 될 거고. 차라리 드라마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여보가 해. 응? 여보 아이싱에도 나왔다며. 아이싱 예전에 그 하키 드라마. 우리 가족이 여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왜 호주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았는지 알아? 언젠간 꼭 돌아갈 내 나라가 있으니까. 와 진짜 풋풋하다. 여보 드라마 나보다 선배잖아. 텔레비 좀 나오셨는데요. 어렸을 때 전원에게도 출연했어. 아 진짜요? 전원에게? 나를 집에 못 넣고 다니니까 엄마가 촬영할 때 나를 데리고 다녔으면서 나를 맨날 차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 진짜? 여보한테 그 피가 흘러. 무슨 피?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피가. 관심 받는 거 엄마가 좋아해. 여보가 그 피를 물려받은 거야. 조이야. 우리 조이도 관심 주세요.
와, 너무 잘 논다. 어이구, 운동 열심히 한다. 이러니 잘 먹지. 아이고, 잠시 내려놨는데 다시 못 죽고 있어요. 다시 요렇게 해볼까? 반대로 가볼까? 아이고. 아, 이거 주워야 되는데. 떼떼떼떼떼. 아, 모르죠, 엄마는 이 상황을. 또 엄마 보고 좋아. 우리 도리도리도리. 이거 다 먹었어요? 아, 살림 잘하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나 좀 늦어서 빨리 준비하고. 응? 아빠 어디 가세요? 간다. 빠바. 아빠? 아, 회사에 급한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네. 아빠 다녀오세요. 뽀뽀. 저희.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안 한대. 아빠 뽀뽀. 뭐야,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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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세 번만 해야지 여섯 번 하냐? 여보 빨리 와요. 안 오면 안 돼, 여보. 집에 꼭 들어와. 대답 안 했다. 여보. 여보. 집 나가면 안 돼. 방에 쪽쪽이 좀 가지러 가자. 나나. 오. 우와. 뭐야? 왜, 왜요, 왜요? 뭐죠? 우와. 왜요? 왜요? 오. 우와. 어머, 뭐, 뭐야? 어머, 이벤트야? 아빠가 해놓고 갔나 봐. 웬일이야? 90년대 감성이지만 너무 로맨틱한데요. 여보, 응? 어디 가? 토이레. 왜? 어? 토이레, 토이레. 어머, 이러셨구나. 하,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아, 이벤트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오랜만에 해주는 이벤트라서 침대를 보면 아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참 좋아하고 감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치우지? 그렇죠, 이제 현실이죠. 예. 이거 누가 치우니? 엄마가 그래도 이거... 좋다. 다 빨아갖고 놔둔 건데 아까 막 급하게 밥 먹더니. 여보,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만나자. 나는 조이랑 둘이서 잘 놀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사랑해. 감동이지, 조이야. 조이도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 애썼다. 너네 아빠가 아침부터. 엄마가 속도를 내겠어. 오늘 재료는 소고기, 시금치, 버섯, 토마토, 이유식. 이유식 직접 만드시는구나. 야. 아, 이유식 만드는 것도 진짜 일인데 일이야. 자, 절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이건 야채는 와, 진짜 많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속에 빗금이 차. 저희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쇠를 쓰면 안 된대요. 아, 그래서 믹서를 안 쓰고 다 절구로 빻으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조이야, 이유식은 정성이야, 정성. 와, 진짜 정성이에요. 저거 다 빻아가지고 세상에. 고기가 너무 잘 풀려, 조이야. 어머, 다 절구를 다르게 쓰네. 어머, 어머, 어머. 맛있는 냄새 맡았어. 근데 조이야, 조이 여기 부엌은 조금 위험하다? 야, 여보 봐. 어떡해. 초대기까지 하고. 정말 엄마들은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응? 다 갈았다.
우와, 진짜 색깔 이쁘다. 어머, 너무 잘 빠졌어요. 너무 곱다. 꼭 화장품 같아, 막. 아빠 왜 안 오니? 응? 아빠 도망갔나? 어? 일찍 오셨네요. 너무 일찍 왔죠. 회사 갔다 온 거 치고는. 아빠 딸. 뭘 사왔는데? 여보. 아빠 딸. 아. 여보. 밥 먹었어?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순대 이거. 아니 웬 순대를 사오셨어요? 무슨 막 사더라고. 순대. 저희야 엄마 순대 좋아해. 뭐라고? 효림 엄마가 좋아하는 순대 사러 나갔다 온 거였어요? 저희 이유식은 여보가 먹여요? 저희 여기 한번 앉아볼까? 어떻게 턱받이하고 맘마 먹어야지.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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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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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냠냠냠. 엄마 너무 잘한다, 진짜. 아유, 프로가 다 되셨네. 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맞아, 정신 쏙 빼놓고 먹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 엄마 너무 상큼해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엄마예요. 엄마, 아빠, 세상에. 엄마, 힘들 텐데. 오! 아유, 맛있어. 좋아. 우야. 엄마. 우와, 멋쟁이 엄마로 어, 바뀌었어요. 배우 포스 나는데요? 조이야. 엄마 세강경 꼈네. 세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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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님, 잠깐만. 아. 시킬게요.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지는 거래요. 그럼 엄마도 처음으로 나가시는 거겠네요. 야, 우리 좀 타고 가고. 엄마 가지 마요. 걱정되죠, 엄마도. 엄마 푹 쉬다 오세요. 네, 지금 엄마는 애를 두 명 두고 가는 기분일 거예요. 조이야,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뭐요? 잠깐만 있어봐. 알았지? 아빠, 아빠 금방 올게. 아빠. 뭐지? 궁금해. 어? 뭐예요? 강아지들이 왜 저러지? 느꼈으니까 짖겠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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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빠. 조이야. 아빠 재밌어? 저희 아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나가서 놀아줄 때 하이텐션으로 놀아주기 때문에. 저도 뭔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려고. 그렇지. 아, 노력 많이 하셨네요. 어, 하셨네, 하셨네. 진짜 애 많이 쓰시네. 아빠가 서가 됐네. 조이만 웃으면 되는데. 조이야. 실패, 실패. 아빠, 실패. 아빠. 아빠, 아빠, 왜 그렇게 했어. 아빠다. 얼굴은 아빠잖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망했어 망했어. 그렇게 했어 조이야. 아빠 소가 된 줄 알았어. 몰랐어. 자 두 번째. 짜잔. 이게 뭐죠? 스케치북이잖아요.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어? 근데 왜 웃어? 이게 재밌겠지. 아빠, 엄마, 조이. 아빠가 복순이. 진짜 잘 놀아주신다. 아빠 그림 그려줄까? 어? 이거 만져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서 입에 넣으면 어떡하니? 이거 입에 넣으면 안 되지. 지지. 머리는 까망이지? 조이야 이거 봐.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어때?
여기 봐봐. 어때? 마음에 쏙 들어. 조이야, 이게 너야. 어때? 너무 좋은가 봐요. 아빠 선물이야. 와, 아빠가 서희 탓이네. 정신없어? 정신없죠. 아이고, 귀여워. 뭐. 뭐지? 궁금해. 궁금할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어디서 났어? 에이구, 조이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응?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아빠 자, 이제 저거. 땀 납니다 벌써. 어색해 어색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가지고 이제 놀아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네. 왜 그래? 정말 애를 보기만 하시네요, 그죠? 여깄다. 최고, 이거 봐라. 아, 아 웃어, 왜 웃어, 이거 뭐지? 시무룩해졌어. 아. 에휴, 모르겠다. 혼자 놀아야지. 있어요, 봐야지. 조이야. 조이야. 조이야, 너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러더니. 아빠랑 있을 때는 왜 엄마랑 있을 때 같이 안 해? 조이는 텐션 있게 좀 이렇게 신나게 놀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텐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이가 많이 흥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조이 배고픈가? 조이 맘마 먹자. 자. 아까 먹을 때랑 너무 표정이 달라. 아. 조이가 웃질 않아요.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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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의 무기를 틀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야. 아. 진짜 유일한 지원문이죠. 바나나 차차잖아요. 바나나 차차. 네. 바나나 차차. 짝짝꿍. 차차. 차차. 이래서 아. 우리는 뽀로로를 너무 감사해요. 차차차. 자, 뭐 아. 가끔 저런 도움이 필요하죠. 아, 잘 먹네. 그럼요. 아. 가장 고마우신 분이 있다면 이분이에요. 아. 어머,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 누구세요? 여보. 엄마. 조이야? 네. 엄마. 네. 씨, 엄마 카메라 본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 안 돼. 네. 어머, 카메라. 어머, 지켜보고 있다. 여보. 저희 유튜브 보여주지 마. 다 엄마가 네, 다 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돼. 네, 효림 씨가 엄청 잘하신다. 잉크, 잉크. 저희 메일은 어디 있어? 메일. 어머, 어머, 어머. 어휴, 따라해. 아이고, 이뻐라.
잉크했어. 아유, 갑자기 이렇게. 바로 웃어. 갑자기 이렇게 한방 웃으면. 아, 네. 갑자기 미소 천사로. 엄마 윙크. 엄마 윙크. 엄마 윙크. 엄마 앞에서는 표정 부자가 되고요. 아, 맘마. 이럴 때 엄마들이 엄청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 아, 엄마 지금 다시 먹여주고 있는데요. 아, 빠빠 이제 안녕. 전화. 엄마가 계속 저 카메라만 보고 있나 보다. 조이야. 조이 아빠랑 수영할까? 응? 여기 들어갈게. 아, 같이 목욕하기. 들어갈게. 아빠 딸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조이 기분이 완전 좋아졌는데요? 역시 물놀이죠. 조이야. 어우 잘 노네. 어우 잘 놀아. 조이랑 가까워졌어요. 이게 할 일이 엄청나죠. 이제부터 예. 정신없어? 정신없죠. 잘하신다. 이렇게 조이의 하루가 저물어가네요. 애기 재우고 이제 피자 시키셨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기. 응. 자. 자? 응. 아니 뭐 애 같이 있는데. 응. 하나도 안 힘드네? 1년 내내 나 혼자 볼 수 있겠다. 저희가 다 봤는데요. 그럼. 허세죠, 저거는. 아우, 나도 이제 할 거 다 하고. 여보. 어? 근데 막 정의심하고 그 있잖아, 거실에 그 깔아놓은 것 중 거실 걸레를 한번 닦고. 이게 할 일이 엄청나죠. 이제부터 예. 잘 자. 안녕. 내 꿈 꿔. 내 꿈 꿔라. 아, 여보도. 아우. 아, 지쳤어요 아빠. 자 이제 뒷정리 다 해야 돼요. 아 저것도 치워야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할 게 산더미죠. 빨래 개서 널어야죠. 집안 청소해야 되죠. 내일 먹을 이유식도 해야 되죠. 아 그래도 말 잘 듣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해합니다. 내일은 괜찮으시겠어요? 여보세요. 위기에 닥친 아빠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네. 할머니. 국민 할머니 김수미. 할머니. 아이고. 카리스마 수미 할머니도 손녀 배선 무장 해제. 아빠. 아빠. 명호야. 응. 나 간다. 못해 먹겠어. 힘들어. 수미 할머니에게 닥친 육아 위기.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영희야, 배고프지? 네, 살짝 배고파요. 류수영 삼촌이 샌드위치를 가르쳐줬거든? 같이 만들어볼까? 어허,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 응? 어? 아, 형님! 류수영 삼촌? 아, 형님, 점점 더 잘생겨지시네. 아니, 그 요리 막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나는 형님이 먼저 떠올라요. 제주도 와서 제가 아이들 마냥 사먹이는 것도 좋지만 좀 한 끼 정도는 제가 해주고 싶은데 뭐 간단한 거 뭐가 있을까요, 형님? 아이들이 더 잘 먹는 게 계란이잖아요. 그렇죠. 계란 토스트 좋아하세요? 계란 토스트? 에그 마요 같은 거. 아, 좋아, 좋아, 좋아. 에그 마요 좋아요. 어, 에그 마요 토스트! 8분 정도 삶아요. 네. 거기다가 소금은 한 3억꼬집. 어. 꼬집은 0.6g. 어머. 어, 형님 진짜 디테일. 류테일, 류테일. 그리고 그 사이에 마요네즈랑 연유 마요네즈를 초코파이 크기로 한 바퀴 돌린 게 10g 정도 돼요. 10g?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어, 너무 디테일하시다. 아, 오케이, 어, 네네네.
어머님 진짜 디테일 짱이다. 일단 무조건 맛있을 거예요. 그쵸. 감사합니다, 형님. 네, 화이팅! 좋았어. 이걸로 그러면 소영 삼촌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하영이랑 연우랑 같이 만들어 볼까? 그래.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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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희들에게 미션이 있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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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미션이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자. 그냥 썰. 소금, 식초, 설탕 1:1로 한 소금만 한 3꼬집. 3꼬집. 아이고. 소금 너무 많이 써. 야. 소금 너무 많이 써. 야. 누가 보면 바다인 줄 알겠다. 제주 앞바다 수준이네요. 이제 섞어볼까, 이제? 이거를, 야,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 녹지도 않는다, 이거. 아빠가 썰어놓은 오이를 넣을 거야. 도대체 어떤 음식을 만들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손으로 꾹 짜봐. 그렇지. 연우 잘한다. 오이는 수분이 맞나 봐요. 그런가 봐. 역시 도알리? 달라. 아, 이 커피를. 세게! 더 세게. 세게! 얼굴로 오이를 짜요. 더 세게, 더 할 수 있어. 귀여워. 다쳤어? 네. 됐어. 주먹으로 으깨서 여기다 으깨. 이렇게 꾹꾹꾹꾹. 하이도 같이 눌러. 아, 저거 으깨는 거 재밌죠? 우와, 잘한다. 오, 잘했네, 하영이. 와, 흰자랑 노른자 딱 합쳐진 냄새가 꽤 좋네. 야호! 아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훌륭해. 마요네즈를. 마요네즈를. 봐봐. 연우가 한번 넣어볼까? 이야, 저거 넣으면 다 맛있어. 한번. 됐어. 됐다. 연유. 연유 무슨 맛이에요? 연유 먹어봐. 연우 아니고 연유. 응? 먹어봐. 연고 같은데? 연고? 나도 먹어볼래요. 그럼 너무 좋아할 거다. 연유 맛에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요거는. 이거 엄청 맛있는데. 세 숟가락. 뭐? 한 숟가락. 이야. 이게 됐어요, 이제. 샤랄라. 진짜 맛있겠다. 그래요? 어. 그럼 우린 같이 먹을까, 우리 하영이랑? 그래. 하영이도 먹고, 오빠도 먹고. 다 같이 먹을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거지, 우리 가족. 우리 가족. 그럼 엄마도 빵 먹어야 하는데. 맞아. 핑. 누가 왔는데요? 어머, 준정 엄마 왔네요? 도플갱어의 마지막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